15조 강남시는 15조. 15조. 뭐가 있을까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베베꼬였네. 자, 양지원 씨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양지원 씨는, 신동 가수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 가수도 활동 많이 했고, 지금 오디션에서, 탑세븐 뭐 이런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움직일 때 굉장히 팬덤이 많은, 그리고 방송을 해도 굉장히 팬들이 많이, 예, 몰려다니는, 그런 또 성공한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베베꼬였네 1절 들었으니까, 우리 1절, 우리가 불러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맞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듬 위주의 노래입니다. 자, 베베꼬였네. 시작! 베베꼬였네. 그렇죠. 자, 여기에 음표 보면 베베꼬였네 이거지만 우리 그 양지원 씨가 여기다가 꾸밈을 넣었어요. 그래서 예, 돌리기, 꺾기. 베베꼬 베베꼬연 이게 베베꼬연네 여기다가 꼬에다가 꾸밈 줬다 했죠. 시작. 베베꼬연네 한 번 더 시작. 베베꼬연네 너무 끌지 말고 베베꼬연네 시작. 베베꼬연네 음을 올려서 베베꼬연네 시작. 베베꼬였네 그렇죠. 그다 한 박자 쿵. 바보같이 베베꼬였네 시작. 바보같이 베베꼬였네 베베꼬 베베꼬 이거를 위에까지 예 제대로 찍어줘야 돼요. 시작. 베베 자 바보 시작. 바보같이 베베꼬였네 베베꼬였네 시작. 베베꼬였네.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지. 쿵.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람. 시작.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람. 그렇지. 사람. 자, 여기까지 다시 갑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두 박자 쉬고 짠짠 한때는 나도 시작 한때는 나도 그렇지 잘나가던 남자야 시작 잘나가던 남자야 남자야 시작 남자야 잘나가던 남자야 시작 잘나가던 남자야 한 번 더 시작 잘나가던 남자야 사랑 앞에 시작 사랑 앞에 한 번 더 시작 사랑 앞에 모든 걸 걸었다 시작 모든 걸 걸었다 해보자 자 그렇지 근데 캐스테라가 뭔지 아세요? 델때르데라 뭐 누가 아는 거야? 델때르데라 누가 알았어요? 연희진님? 오, 예, 저는 이거를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 어릴 때 이 캐스테라 이 소리를 예, 제가 들어갖고 이게 무슨 말인가 물었는데 그때 당시 델때르데라 이 말이라고 하는 걸 애기 때 알았어 나는 애기 때 진짜로 이 노래를 이거를 캐스테라를 예, 근데, 그게 박수칠 일은 아니오. 왜냐하면, 예, 우리 아버지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캐스테라. 예? 근데 여기서는 사랑도 이별도 그거 같아요. 이제 흐르는 대로, 순리대로, 예, 가는 걸 뭐 붙잡고 막, 예, 오는 걸 막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될 대로, 예, 사랑도 캐스테라, 이별도 캐스테라. 이렇게, 예, 될 대로 되라고 하긴 하지만 잘 되길 바라는 거겠죠? 자, 캐스테라 이별도 캐스테라 그 다음 뭐요? 베베꼬인 나의 사랑아 베베 시작 베베꼬인 나의 사랑아 이상 자 그런데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불러보고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좋겠냐면 제가 다른 교실에서 해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어떻게? 베베 꼬였네 그러면 꼬였네 이렇게 하시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예. 자 제가 해볼게요 베베 꼬였네 꼬였네 너무 잘했어 자 다시 한번 자 이제 해주세요 베베 꼬였네 꼬였네 베베 꼬였네 꼬였네 예, 다 하는 것 같지가 않아 한 50%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사람은 입 다물고 이렇게 있네 같이 해주세요 다시 한번 베베 꼬였네 꼬였네 베베 꼬였네 꼬였네 자, 이 꼬였네
이번에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사랑한다 해놓고 하면 해놓고 이거 해주시는 거야. 아셨지? 시작. 사랑한다 해놓고 해놓고 좋아한다 해놓고 해놓고 어디보다 더 잘하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 통로를 해서 이쪽으로 베베 꼬였네 하면 이쪽에서 꼬였네 할 거예요. 예, 처음엔 이렇게 1절은 이쪽에서 노래를 하시고 이쪽에서 꼬였네 뭐 또 해놓고 이걸 할 거고 2절은 이쪽에서 예, 베베 꼬였네 하면 여기서 꼬였네 예,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베베 꼬였네 꼬였네 그렇지. 자 한 번 봐봐요. 이쪽이 그거 이쪽에 볼게. 베베 이쪽에서 시작. 베베 꼬였네 꼬였네 못 이길 것 같은데. 자기 그 임원진은 이쪽 편에 들어가 있어. 아무래도 여기가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볼게요. 베베 꼬였네 이쪽에서 시작. 베베 꼬였네 꼬였네 오이 뒤집어졌다. 응. 자 여러분 그러면 처음서부터 2절까지 갈 건데 자 1절은 그렇다고 베베 꼬여 베베 꼬였네 그럼 바보같이 여기를 그거하고 안 하고 앉았어. 자 뭐야 베베 꼬였네 베베 꼬였네만 한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꼬였네 해놓고 바보같이 거기 다 같이 하고 그러면 사랑한다 해놓고 해놓고 좋아한다 해놓고 해놓고 그 다음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요거만 베베 꼬였네 하고 사랑한다 해놓고만 그것만 따로따로 하고 그 외의 건 전부 같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그냥 바로 갈게요. 전주 없이 자 나고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정말 좋네. 오늘 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 잘하셨습니다. 자, 앞에 한번 더 해볼까요? 어때요? 한번 연습한 거요. 이제 뭐부터 하냐? 질질질 여기부터 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1점만 해보든지, 예, 어떻게 할까? 해봐도 될 것 같아. 한번 해볼까요, 다시? 정신 차리고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음악을 안 놓고 했잖아, 아까는. 자, 지금 처음부터 할게요. 이쪽에 좀 더 크게 하세요. 예, 자, 이쪽, 어휴, 못 이길 것 같아요. 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양지원의 제목이 뭐죠?